빠방하이, 언제 봐도 신기한 심슨 속 미국 문화. 오늘은 5탄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축. 오늘은 미국의 마약 실태부터 MZ세대 유행어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심슨 속 신기한 미국 문화 탑5 5탄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심슨. 이런 밈, 이런 밈, 유명한 밈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미국과 관련된 밈 두 개를 살펴볼게요. 먼저 충공깽 밈. 호머가 미국 국기를 들고 충격과 공포다 그지 깽깽이들아 라고 하는 이 밈. 시즌 17의 이탈리안 밥 에피소드에 나온 장면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문에 미국인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던 그 당시 이탈리아로 여행을 간 심슨 가족. 리사는 욕먹을까봐 걱정돼서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배낭을 메고 국적을 위장하는데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호머가 아니죠. 갑자기 성조기를 흔들며 이 국기는 내 거다라고 하면서 저 대사를 쳤습니다. 나라 망신 제대로 시켰다는. 사실 원문은 충격과 경외다 패배자들아 에 가까운데요. 초월 번역되어서 공식 자막처럼 돌아다녔죠. 시의적절한 풍자에 미국을 까는 밈으로 세계에서 유행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일명 중공객 밈으로 온갖 커뮤니티에서 응용했다는 충격과 공포. 이건 2003년 3월 21일 밤 미영 연합군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때 작전에서 따왔습니다. 공식 작전명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충격을 줘서 전의를 상실시켜버리겠다는 의미로 쓰였죠. 이날 미사일 수백 발이 떨어지면서 대통령궁을 포함한 주요 건물들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는데요. 세계적으로 전쟁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난리였던 그 상황. 이 작전 임팩트도 충격 수준이었지만 이후 연계 작전이 실패, 이라크 내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을 까는 밈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충격과 공포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저도 충격과 공포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이런 의미인지는 몰랐네요. 툴, 오케이, 부머밈.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심슨 밈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내 다음 꼰대 이런 느낌입니다. 부머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의미하는 베이비 부머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세대 갈등이 심각한데요. 젊은 세대에게 베이비 부머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경제 호황기를 제대로 누리면서 대학교도 비교적 쉽게 가고 대기업도 비교적 쉽게 들어가고 여러모로 꿀을 빤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죠. 그런데도 열심히 하라는 등의 훈계를 할 때 오케이 부머라는 말로 대응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내 다음 꼰대와 사용법이 동일하다는. 얼마나 격한지 코시국대는 바이러스 같은 베이비 부머 세대를 없애자는 의미에 부머 리무버라는 말도 유행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남용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응하는 말은 오케이 주머. Z세대에 Z를 넣은 단어로 우리나라로 치면 내 다음 급식이라는 의미라고. 세대 갈등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네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난리인 마약 사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이야기 같았지만요,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관련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더 심각하다는 것. 심슨에도 틈만 나면 약을 하는 듯한 묘사가 나오죠.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밈. 이렇게 개그 소재로 써먹는 건 기본이고요, 호머가 취하는 장면도 틈만 나면 나오고 보너스를 약처럼 주입하는 것도 개그 소재로 나올 정도로 일반적이죠. 마지가 약에 취하는 장면, 심지어 미성년자인 바트가 취하는 장면도 나오고 옵니다. 여기서 궁금증. 정말 미국에서는 약이 이렇게 일상적일까? 어느 정도 예스. 미국도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민족도 다양하다 보니 딱 잘라 말할 수 없지만요,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접하기 쉬운 환경인 건 맞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파티 문화. 파티와 약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파티에서 이렇게 컵을 들고 다니는 이유, 잠깐 놓고 간 사이에 약을 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실상 약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게 현실. 현재는 미국 전체 50개 주 중 무려 21개 주가 기호용 나를 합법화했죠. 뉴욕만 가봐도 길거리에 대마 냄새가 풀풀 풍기고요, 길 가다가 이런 대마 전문점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비합법적인 판매점은 합법 판매점의 수십 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올리브영인 드럭스토어에서 대마 캔디 판매하는 건 쉽게 볼 수 있고요, 불법적으로 제조한 마약 젤리들, 일반 젤리와 구분가지 않을 정도라 관련 사건 사고도 많습니다. 그럼 대체 왜 합법화했느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퍼질 대로 퍼졌으니 양지로 끌고 와 관리하면서 세금이라도 거두려는 목적이었죠. 얼마 정도면 중독성이 없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약 중독의 시작이기 때문. 게다가 불법 판매점에서 파는 것은 함량이 높아 웬만한 마약 뺨치는 의외함과 중독성을 보여주죠. 이렇게 자의로 약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중독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병원비가 너무 비싼 미국, 웬만큼 아픈 건 약국에서 진통제 받고 견디는 게 일반적인데요, 문제는 이 진통제에 강력한 마약 성분이 들었다는 것. 별거 다닌 증상에도 이런
약성 진통제들을 처방하니 자신도 모른 채 중독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중독성이 강하고 금단 증상이 심해 계속 사 먹다가 저렴한 불법 마약을 구매해 중독되는 거죠. 바트가 약인 줄 알고 먹었다가 중독된 이 편, 그냥 개그로만 보기에는 씁쓸한 미국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약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미국 경찰이 단속하기에는 너무 많아 지역마다 이런 마약거리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초장에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뮤지컬로 산뜻하게 시작하는 심슨 가족. 다들 신나서 난리가 났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카트를 끌고 네드네 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오늘은 네드 플랜더스의 차고 세일, 인형의 집, 네드가 재미없다고 한 물건들, 마시멜로만 들어있는 부활절 사탕박스 등 온갖 잡동사니는 물론 네드의 첫 수염, 로드의 유치 같은 쓸데없는 물건들도 다 나왔죠. 이베이보다 싸게 살 수 있다며 모두가 신난 이 차고 세일, 이외의 에피소드에도 종종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당근 마켓이 있다면 미국에는 차고 세일이 있죠. 정식 명칭은 게러지 세일, 말 그대로 차고 대개방인데요. 일종의 벼룩시장으로 다양한 중고 물건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파는 세일입니다. 마을에서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집집마다 따로 날짜를 정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흔하게 하는 행사이죠. 비슷한 세일로는 마당에서 하는 야드 세일, 이사를 할 때 하는 무빙 세일,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서 하는 이스테이트 세일이 있습니다. 이런 세일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득템 가능하기 때문. 장사를 하기보다는 집에 물건을 처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보니 좋은 물건을 정말 싸게 파는 경우가 많죠. 이런 세일만 찾아서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여기서 헐값에 구매해 대파는 장사꾼, 부유한 동네 게러지 세일만 원정 다니는 사람 등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세일이 활성화된 이유는 역시나 넓은 땅덩어리 때문. 우리나라야 아파트 단지 내에도 편의점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요, 미국은 차를 한참을 타고 가야 마트에 도착하는 게 일반적. 그래서 마트에 한번 가면 최소 일주일치, 많으면 한 달에서 반년치 음식과 생필품들을 사오기도 하죠. 이게 흔한 미국 가정의 차고 모습 편의점을 방불케 하죠. 코스트코가 괜히 인기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먹을 걸 모아놓은 집도 많지만요, 미국의 차고는 일종의 창고 역할, 집집마다 다양한 잡동사니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차고 대방출을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최고의 세일인 게요, 우선 이베이보다 싼 물건이 많고요, 온라인 배송도 기본 일주일 걸리고 쇼핑도 멀리 가야 하는 마당에 주변에서 이렇게 벼룩시장 열어주면 득템하는 재미도 있고 땡큐 소 멋지죠. 이외에도 차고는 미국 가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살펴볼게요. 채널 고정. 이처럼 넓은 땅덩어리의 미국, 자동차는 신발과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모든 집에는 차고가 딸려 있습니다. 차 한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있지만 보통 한 집에 차량 최소 두 대라 기본적으로 두 대 들어갈 공간, 큰 집은 세 대 이상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차만 넣으려고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집의 작은 정비소 역할을 담당하죠. 땅덩어리 넓은 게 1콤보, 인건비가 높은 게 2콤보, 간단한 케이블선 고치는데도 $100는 기본,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돈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직접 하는 DIY 문화가 발달했죠. 우선 카센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공구가 많습니다. 엔진오일 교체 같은 간단한 정비는 기본, 배터리 교체, 헤드라이트 교체, 심지어 차를 들어서 아랫부분을 고치는 고난도 정비를 하는 집도 많죠. 차량만 정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독주택이 모두의 로망이긴 하지만 잡초는 안 깎으면 금방 허리만큼 올라오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초도 해줘야 하지. 벌집이나 거미줄 제거, 개미약, 해충약, 농약 뿌리기, 지붕도 보수, 쥐덫 놓기 등 관리할 게 정말 많은데요, 관련된 장비나 공구들이 다 차고에 있는 거죠. 짜자잔. 이렇게 집에 작은 정비소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차고는 많은 미국인들의 로망, 집과 분리된 아지트 같은 공간입니다. 이거 보세요. 파티룸, 헬스장, 음악 연습실까지. 와? 영국의 그 유명한 게러지락의 게러지가 차고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때로는 좋은 사무실 역할도 합니다. 애플, 구글, 디즈니, 휴렛패커드, 아마존 등 미국의 성공 신화는 대부분 차고에서 시작됐죠. 집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기도 하고 임대료도 없으니 여기서 많은 스타트업이 시작을 한 겁니다. 차고 벤처, 차고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이런 문화는 너무 부럽네요. 장기 방영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숙명,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죠. 소재 고갈의 문제도 있지만요, 과거에 비해서는 개그치는 게 조심스러워지다 보니 더더욱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무려 30년 넘게 방영하다 보니 시대의 변화도 있고 과거에 비해 많이 순화된 게 사실이죠. 거기에 디즈니 합병까지. 디즈니에서도 심슨 검열은 하지 않는다고 했고 중국 관련 에피소드 외에 뚜렷한 검열은 보이지 않는데요,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 조금 더 순해진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 개그인지는 몰라도 더
이상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됐고요. 밭에 목을 조르는 이 시그니처 장면, 이것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시즌 31부터는 전혀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목 조르기는 없을 거라고 쐐기를 박았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고, 시대가 변했다고, 심슨답지 않은 대사는 덤입니다. 이외에도 시대가 변했구나 느껴지는 설정, 짱구네와 마찬가지로 홈원에도 갈수록 부자가 되어가는 것, 과거 중산층의 전형이나 마찬가지였던 심슨 가족, 지금 다시 보면 외벌이인데도 마당 딸린 2층짜리 단독주택에 차 2대, 아이 3명에 댕댕이까지 키우고 있죠. 과거에는 홈어를 무능력한 가장으로 묘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요, 요즘은 시대상을 반영해 홈어가 능력자임이 강조됩니다. 바트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대단한 분이라며 미래의 원정 관리 감독관이 되겠다고 하기도 했죠. 그리고 과거엔 북한으로 대변되던 우리나라 이미지, BTS 패러디, 기생충 패러디, 최근에는 블랙핑크 패러디까지 나왔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국 가사가 그대로 나왔다는 것, 이거 보세요. 와? 심슨만 봐도 시대의 변화가 보이네요. 언제 봐도 흥미로운 미국 문화, 다른 점도 있지만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심슨 속 신기한 미국 음식 문화 사탄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영등포?